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6번입니다. 6번 문제는 쌤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포함되어 있는 몇 개가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No 쌤즈에서 쌤이 없는 경우도 리스트를 하나 두고, 그다음에 쌤이 있는 거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 좀더 넣을까요? 그래서 팀도 넣고, 그다음에 주피터도 넣을까요? 주피터. 쌤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number of Sam's 제로, OP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if Sam 있으면 number of Sam's plus 1을 프린트해서 number of Sam's, 간단하죠. 그냥 in 넣은 겁니다. Sam이 없는 경우, if Sam in 없는 경우 number of Sam's, no Sam's를 넣은 경우에 이 경우는 제로가 나와야 되겠죠. 둘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지 한번 결과를 보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첫 번째는 4, 두 번째는 0. 잘 나왔죠? 자, 이걸 펑셔널하게 또 표현을 해봤습니다. 펑셔널하게 하면은 이렇게 했어요. 쌤 똑같은 내용입니다. 쌤에서 펑셔널 리듀스를 넣었어요. 리듀스나 리듀스 펑셔널 펑크 툴즈 리듀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프람 펑크 툴즈 임포트 리듀스 이렇게 하죠. 자, 리듀스에서 람다 ACC ACC 플러스 1, 만약에 쌤이 in X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ACC 플러스 1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ACC만 리턴하라고 하는 거예요. ACC는 처음에 제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쌤즈 불러왔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 남 오브 쌤즈 볼까요? 이대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똑같이 4 나왔죠. 만약에 쌤즈가 아니라 노쌤즈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노쌤즈 얘도 마찬가지 쭉쭉 가져왔어. 다음에 number of 쌤즈에서 number of 쌤즈 reduce에서 쌤즈가 아니라 노쌤즈를 넣어볼까요? 노쌤즈. 요렇게 해서 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이때는 우리가 원하는 값은 제로가 나와야 돼요. 제로가 나오는지 볼까요? 그러니까 제로가 정확히 나왔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제대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게 OP 방식이고, 밑에 이 부분이 펑셔널, 이 부분이죠. 이게 펑셔널 방식입니다. 한 문장으로 짤막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그죠? 요걸 펑션 형태로 만들어 두면 훨씬 더좀 편할 것 같아요. 펑션 형태로 만들려면은 그냥 람다로 넣죠. 람다에서 myList, wordList, words 해서, 그런 다음에 reduce를 가져다 붙이는 이렇게. 그런 다음에 words를 넣을까요? 여기다가 sams 넣기도 하고, 밑에다가 no sams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so words에서 예, 워더즈를 가져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 워더즈 요렇게 하면 펑션 형태가 됐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구조 요런 구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 노샘즈라든가 샘즈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다 집어넣지 않고, 이제 펑션처럼 워더즈에 매칭되도록 구성이 될 수가 있죠. 실행하면은 4가 나오고 0가 나오고, 그죠? 펑션을 만드는 방식이, 그래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경우 펑션을 만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훨씬 더 간편합니다. 그죠? def를 쓰는 것보다.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예제는 우리 뉴턴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퀘어루트 구하는 거예요. 이전에 봤었죠? 스퀘어루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프린트를 중간에 넣습니다.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었어요. 그러면은 스퀘어루트 25라는 숫자에서부터 25의 스퀘어루트까지 가는 과정이 프린트가 돼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7.25, 5점점점점점해서 5.0000 나왔네. 그래서 25의 스퀘어루트가 5가 나와야 되는데, 왜 5가 나오지 않고 5.0000 이렇게 계속 내려가느냐 하면은, 그게 부동소수 플로트를 계산하는 컴퓨터의 메커니즘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벽하려면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그 무한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이걸 펑셔널하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고민을 해서 만들었어요. 펑셔널하게 어떻게 만들지. 예. 보시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람다 배달 해서 람다 프락시 받아서 그런 다음에 예. 어프락스 플러스 어프락 이거 공식은 그대로예요. 같은 공식인데 예. if 해서 my threshold보다 작으면은 얘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람다에서 리턴되는 값이 요게 리턴이 됩니다. 만약에 threshold보다 작으면은 이게 배터리죠. 그렇지 않으면은 같은 펑션, 지금 펑션 배터리잖아요. 얘를 다시 호출하도록 했어요. 이걸 리컬전이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는 겁니다. 셀프 콜이라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는 거예요. 리컬전. 요거 지금 제가 제법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잘 동작해요. 그래서 코드를 안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시켜 볼까요? 25 넣고 n은 25 실행하면은 이렇게 결과 딱 나오죠. 그런데 얘랑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죠. 그죠? 부동소수 계산하는데 오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펑션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n을 넣어도 되고 25가 아니라 27을 넣어볼까요? 27의 스퀘어루트가 얼마나 나올지. 이제 n은 필요 없습니다. n은 필요하네. 그래도 n은 필요합니다. 어프락시가 27로 넘어가게 될 텐데 어프락시 값을 어프락시 값을 뭐줄 필요가 있을까요?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일단 얘는 2분의 n 여기 n분의 2, 2분의 n으로 되어 있잖아요. 2분의 n 넣어주죠. 어프락시메이션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값 임의의 값 16이나 뭐 아무 값이나 자기가 원하는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엔 10한4 정도 줘볼까요? 그래서 그래도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실행하면은 똑같이 이번 5.000에서 41271 나왔어요. 그죠? 같은 한번더 똑같은 걸 다시 한번 더 실행시켜 볼까요? 이번엔 같은 값이 나왔네. 41271.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규먼트로 주는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부동소수 점 이하가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멀티 스레셜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스레시홀드를 두고 주는 이유, 그 이유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펑셔널하게 코드입니다. 위에 있는 이 코드가 그러니까 OP 방식 코드이고, 다음에 이게 펑셔널 방식으로 코드를 구성한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얘가 이제 리컬전,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도록 구성했다는 거. 코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볼까요? 리컬전 이그젠플 예를 하나 제가 만들어 뒀어요. 리컬전입니다. 팩토리알. 네, 팩토리알. 25 팩토리알은 25 곱하기 24 곱하기 나오는 거잖아요. 25 곱하기 24 곱하기 23 곱하기 줄줄줄줄 나가는 거죠. 1까지 곱하기 1. 여기까지는 이게 팩토리알이에요. 팩토리알 하는 방식 람다로 표현할 때 x가 만약에 0이면은 그러면 x는 1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x 곱하기 팩토리얼 x-1. 요게 리컬전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요거랑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랑 요거 보시면 요거 바로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되시면 요거 코드 똑같은 곳은 코드는 같은 거니까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이야기도 좋도록 어프락스는 다 x로 바꿔 놓을게요. x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x와 여기 있는 x를 서로 비교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겠죠. 추가된 건 n밖에 없어요. 그죠?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8번 예제. 우리가 8번을 봤었나요? 자, 8번. 8번 이겁니다. Triangular number 골라내는 거예요. 자, Triangular number. Trinum 해서 이번 제가 두 개를 줬어요. 그리고 이번 예제부터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라이남이라고 하는 펑션의 아규먼트가 n과 m 두 개를 주었는데 그중 얘의 데이터 타입이 둘다 인티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꼴 제로를 둔거 있죠? 얘는 디폴트 값입니다. 만약에 내가 m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제로를 주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n이 제로이면은 프린트 m 하라는 겁니다.
M이 뭔지도 모르겠지만은 M이 제로이면은 그리고 M이 제로가 아니면은 마찬가지 리컬전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리컬전이 꼭 펑셔널에만 쓰이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OP 방식이잖아요. OP 방식인데도 리컬전을 써서 M-1 그리고 M. M은 다시 N을 추가해 준 겁니다. 그죠?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팩토리얼은 곱하기인데 곱하기가 아니고 트라이앵귤러 이거는 트라이앵글 뭐라고 했었나요? 트라이앵귤러 넘버는 더하기예요. 얘를 더하기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죠? 곱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요렇게 리컬즈 나니까 트라이앵귤러 넘버 요렇게 하면은 실행하면은 요렇게 결과가 나와요. 15. 딱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요걸 좀 바꿨습니다. 펑셔널 방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람다 n 해서 람다 n sum range n plus 1 간단하죠. 그죠? 요걸 펑셔널하게 바꾸면 이렇게 5를 넣으면 15가 나올 것이고 만약 15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15 더하기 14 더하기 쭉쭉쭉쭉 해서 더하기 1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면은 결과 요렇게 나. 120이 나오죠. 이게 트라이앵귤러 넘버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걸 요렇게 리컬전을 써서 람다 요런 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트라이앵귤러 넘버 좀 다르게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적어 볼까요? 그래서 트라이남 엥? 잘못 적었네요. D. 트라이남. 요렇게죠. 더하기, 곱하기 아니라 더하기. 그래서 X, if X가 0이면은 1. 그렇지 않으면은 트라이남 X-1. 요렇게. 그래서 프린터 똑같이. 나오죠. 들어가면은 121이 나왔어요. 좀 전에 120이었는데 왜 121이 나왔을까요? 제가 뭘 하나 잘못한 부분이 있겠군요. 그렇죠? x가 0면은 0를 리턴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이남 is not defined. 트라이남 그러네. 제대로 안 긁혔습니다. 끝까지 긁어야 돼요. 두 줄. 그래서 실행하면은 120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요게 펑셔널 방식입니다. 펑셔널 방식 첫 번째 방식 1번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방식 2번이고 얘는 OP 방식이에요. 자, 다음 9번 예제입니다. 9번 예제도 상당히 재미있는 예제일 거예요. Write a program which prints true. Any prime number이면은 true. 아니면은 false를 리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셨나요? 펑셔널로도 작성해 보고 OP 방식으로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 보셨죠? 해 보셨을 거라고 보고. 그럼 다음 볼까요? 자, 이게 프라임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 레인지 2s부터 n까지 해도 되고 아니면은 2분의 n까지 해더라도 상관없어요. 2분의 n까지 해서 요렇게 절반만 가도 상관없죠. 소수점 찾는 방법. How to find out prime number. 요거 인터넷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 있으니까 whether it is prime number. 그 2분의 n 해줘도 되고 그냥 n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예, 지금 얘를 예를 제가 이렇게 언더바로 표시했는데 언더바로 표시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x로 표시해도 되고 뭘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x를 2로 나누 n으로 나눴을 때 나눈 것이 제로가 나오면은 이거는 프라임 넘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프라임 넘버인 거죠. 그죠? 그래서 n 15를 줘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15를 줘서 실행시키면은 그러면은 plot object cannot be interpreted as an integer. 그러네요. 이 플롯이 나와버렸군요. 그냥 n 다 주죠.
아니면은 아니면은 요렇게 요걸로 써도 되죠.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오류가 날건 없죠. 요렇게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 n으로 하거나. 네.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 false 나왔죠. 그러니까 prime number가 아니란 말이에요. 15는 13은 어떻게 될까요? 13은 prime number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true. prime number 나왔습니다. 자, 요걸 functional하게 한번 또 바꿔봐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functional하게 바꾼 게 요겁니다. 람다 해서 range en, en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렇게 floor division 해도 상관없고, 그죠? en은 x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언더바 해도 상관없고, 언더바 하더라도 렌지 2에서부터 2분의 n까지 딱딱 진행해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키면은 결과 true. 13은 소수, prime number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next를 넣었어요. 우리 조금 전에 한번 본적 있어, next. 그죠? 필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13이면 어디까지 되나요? 얘가 2분의 n까지니까, 2분의 n이니까 6까지 갈거 아니에요. 2, 3, 4, 5, 6. 요렇게, 6개로 요렇게 리스트가 될거 아니에요. 이 리스트 2와 2로 나눠보고, 3으로 나눠보고, 4로 나눠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안 가도 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10이다. 그러면은 얘는 2에서 이미 프라임 넘버가 아니라는 데서 결정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3, 4, 5, 6은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넥스트를 쓴 겁니다. 넥스트는 첫 번째,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만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난이 아닌지, 갓 난인지 아닌지만 보면 될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넥스트를 하게 되면은 하나만 출력이 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고 리스트를 넣게 되면은 리스트를 넣게 되면 이걸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엘리먼트를 다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필드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리스트와 넥스트의 차이점입니다. 넥스트는 이걸 만족하는 첫 번째 것 걔만 가져와요. 이해되시죠? 자, 그게 프레임 넘버입니다.